3장에서는 유변물성의 측정 방법과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점탄성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학습한다. 유변물성을 측정하는 원리와 실험 및 해석상의 주의할 점들에 대해 학습한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방법론들을 비교 검토하고 사용상의 주의점을 학습한다. 유변물성을 측정하는 기본 원리는 사실은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결과 중심 또 사용자 중심으로 주의할 점 강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순서는 모세관 점도기, 회전형 점도기, 신장 점도기, 기타 유동특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관 점도기는 이 모세관을 통해서 그 전후의 압력을 측정해서 우리가 점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1장에서 그 파이프에서의 유동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인데요. 파이프 유동의 경우에 하겐 보아즈의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한 바 있습니다. Q는 8뮤분의 파이 R 4승의 L분의 델타 P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프레셔 그레디언트 L분의 델타 P를 측정하면 그리고 유량을 측정하면 그 관계로부터 우리가 점도를 구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원리인데요. 그거를 요거는 하겐바흐 의식은 뉴토니안 유체에 대한 거고요. 이걸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한 것입니다. 점도기가 생긴 거는 일단 시료를 보관할 수 있는 리서버를 두고요. 리서버가 있습니다. 시료가 담겨 있고요. 거기에 그 밑에 이제 소위 모세관이 있는 겁니다. 캐필러리 다이가 있는 겁니다. 조그만 다이가 있고 한쪽 끝은 대기에 접해 있고, 대기에 노출되고, 그다음에 요 캐필러리의 안쪽 끝에 프레셔 센서가 있는 겁니다. 프레셔 센서. 그래서 캐필러리 다이를 지나가면서 걸리는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힘을 구동할 수 있는 일종의 그 구동 장치가 있어서 요 리서버에 있는 유체를 위에서 압력을 줘서 밀어내는 거죠. 힘을 줘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캐필러리를 빠져나온 유체가 빠져나오게 될 거고요. 그때 다이 요 안쪽에 지금 요 동그란 부분에 다이가 굽혀 있을 텐데 그 다이에 L분의 델타 P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구동 원리입니다. 원리상으로는 매우 간단한데 사실은 여기서 스트레스를 구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벽면에서의 전다 능력, 시어 스트레스를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모멘텀 밸런스 식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벽면에서의 전단 속도를 알아야지 벽면에서의 그 점도 값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문제는 벽면에서의 전단 속도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다이 안에서 뭔가 유동이 일어날 텐데 유동장의 이 내부의 셔레이트도 사실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값이 센터에서는 작고 월 쪽에서는 크고 그러니까 셔레이트의 분포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어떤 셔레이트 값을 가지고 점도를 측정할 거냐는 것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서의 시어레이트를 기준으로 하고 그때의 스트레스를 측정해서 그때의 점도를 구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그럴 때, 유량을 바꿔가면서 스트레스를, 월쇼 스트레스를 측정하면, 벽면에서의 전단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겉보기 벽 전단 속도라는 것, apparent wall shear rate라는 것을 구하는데요. 얘는 벽에서 뉴턴이안 유체가 흐른다면 그때 발생하는 shear rate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뉴턴 유체가 아니라 비뉴턴 유체가 흐르니까 이제 벽면에서 전단 속도를 구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유량을 이용해서 3번 결과를 얻고, 걔를 통해서 2번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에 1번의 전단 응력을 구하면, 전단 응력 나누기 전단 속도가 점도가 되니까 점도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려운 점은, 전단 속도와 전단 능력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 주는 방법이 이제 라비노비치 커렉션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캐필러리가 이제 리저바에서 나오면은 캐필러리 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처음에 캐필러리의 모세관의 초이프에서는 아무래도 유동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약간 좀 복잡한 유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소위 요 초이프에 엔트런스 이펙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엔트런스 이펙트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나가는 엑싯 부분도 조금 스테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배글리 보정이라는 걸 합니다. 배글리 보정은 일반적으로 다이의 길이를 바꿔가면서 다이의 소위 그 엘로바디죠, 길이 나누기 직경 이 엘로바디를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취해서 보정해주는 방식인데 모두 기술적으로는 잘 셋업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글리 보정을 하려면 다이를 적어도 2개 이상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점도 그러니까 셔레이트의 함수로서의 점도 커브를 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보정을 해주면 정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보정을 안 해줘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확한 점도 값을 측정하기는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만 로딩하고 프로그램 입력해서 점점 신문을 빠른 속도로 주면 소위 셔레이트의 함수로서의 점도 커브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은 나름 유용한 방법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점도는 주로 비교적 하이 셔레이트 영역의 점도를 얻게 됩니다. 로우 셔의 데이터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이 셔까지 측정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트랜스듀서가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이제 힘을 많이 받아도 버텨줘야 되는데 로우 셔에서는 굉장히 그 로드가 적게 걸리니까 하나의 장비로 아주 힘이 많이 걸리는 하이시어 영역과 로드가 많이 걸리는 하이시어 영역과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낮은 시어 영역을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 장비가 있으면 소프트웨어 설정하고 시편 놓고 스타트 시키면 뭔가 결과를 주긴 하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엉터리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도 많거든요. 특히 리오미터는 그 원리를 잘 알고 재료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측정하지 않으면 엉터리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얻기는 상당히 수월한 편입니다. 오히려 실험 후에 이제 리서버 부분에 녹아 있는
잔류물들을 청소하는 게 오히려 귀찮을 정도지, 실험 자체는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하이 슈어 데이터 점도를 많이 얻고요. 그래서 사실은 슈어 시닝 영역의 데이터를 얻습니다. 캐필러리 점도기를, 모세관 점도기로는 제로 시어 비스커시티 쪽을 데이터를 취하진 않고요. 그래서 캐필러리 실험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점도 커브가 일반적으로 시닝이 있고 플래토가 있고 시닝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요 시닝 영역의 점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점도가 파월로 모델의 경우는 요 N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파월로 모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출이라든지 압출 시뮬레이션들에 사용하는 점도 모델들은 편의상 파월로 모델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제일 쉽게 쓸수 있는 거죠. 비뉴턴 유체 모델로서 그럴 때 필요한 그 점도의 요 모델식을 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일단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젝션 사출이라든지 압출이라든지 수치 해석을 하는 회사들에서는 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특징은 이거는 일단 그 하이 셔 데이터니까 셔 레이트가 높을 때 특히 가공을 할때 유동성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시류의 경우에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는 MI라고 하는 멜트 인덱스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굳이 물리적인 의미가 없는 한 포인트에서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하면 일종의 인덱스인 거죠. 거기에 비하면 적어도 모세관 점도기는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그런 넓은 영역에서의 점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니까 한결 진일보한 그런 방법론, 개념과 방법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하이셔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로는 그렇게 결정적인 유동성에 대한 또는 가공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로우셔 데이터라든지 또는 탄성에 대한 정보, 노멀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 등등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실험할 때 트랜스듀서의 용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용량이 맥시멈이 있을 텐데 그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게 되면 트랜스듀서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또 낮은 영역에서는 데이터의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쇼레이트가 높아지면 전단 발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단 발열이라는 게 있어요. 마찰열입니다. 마찰열. 이거는 점도 곱하기 쇼레이트 제곱의 크기로 형성됩니다. 점도가 높거나 폴리머 멜트처럼 점도가 높거나 또는 슈어레이트가 높아지면 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점도는 물성이니까 온도 압력이 주어지면 일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취하기 마련인데 측정 중에 높은 슈어레이트 영역에서는 전단 발열로 인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 시어 스트레스가 10의 5승을 넘어가면 월 시어 스트레스가 10의 5승 파스칼을 넘어가게 되면 소위 멜트 프랙처라는 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트 프랙처라고 하는 것은 다이를 빠져나온 수지가 나름대로 다이스웰이 된 다음에 곱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울퉁불퉁하게 된다든지 그런 표면에 샥스핀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표면이 거칠어져서 사실은 유동의 안정성이 깨져서 우리가 이 점도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균일한 얌전한 아주 잘 정의된 플로우가 발생한다고 하는 조건을 깨트려 버리게 되기 때문에 역시 그 정도 영역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제대로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용이하지 않다 하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 발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점도 곱하기 쇼레이트 정도인데요. 우리가 손바닥을 비비면 손바닥 사이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 하지만 손바닥을 비비면 열이 나죠. 그거는 공기의 점도는 10에 마이너스 5승에 이를 만큼 굉장히 작지만 쇼레이트가 속도 나누기 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손바닥을 비비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값이 있을 텐데 갭 H가 거의 두 개가 칸택하고 있으니까 거의 제로의 리미트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레이트가 거의 무한대, 무지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제곱이 되니까 꽤 많은 열이 발생해서 손이 뜨뜻해지는 겁니다. 고분자를 가공할 때, 플라스틱 가공할 때, 특히 컴파운딩 할 때, 대부분의 고분자 수지들은 세팅 온도보다 다이의 세팅 온도보다 수지 온도가 몇십 도씩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전단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파운딩 할 경우라면 수지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기계의 설정 온도보다 20도, 40도, 심하면 60도까지도 훌쩍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런 한계들을 알고 점도계를 사용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림이 뭔가 축이 깨져 있는데요. 쇼레이트에 대한 점도 커브가 낮은 영역에서는 로테이션, 회전형 점도계로 측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높은 영역에서는 캐필러리 점도계로 측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높은 영역 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요. 그래서 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료의 구조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때그 구조적인 차이가 낮은 시어에서는 크게 반영이 되는데 높은 시어 영역에서는 별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보조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설계하거나 디자인하거나 또는 품질 문제를 해결할 때 낮은 시어에서의 정보가 유용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지금 높은 시어의 데이터들이 많이 측정되고 사용되긴 하는데 사실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냐하면 거기서는 차이가 워낙 적기 때문에요. 물론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점도 데이터만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사출 같은 경우에 시어레이트가 크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시어의 데이터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고 측정해도 변별도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어에 대한 정보만으로 사출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도 점도의 온도 의존성 그 다음에 탄성에 대한 얘기, 노멀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려가 돼서 유동성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도 커브, 높은 시어에서의, 캐필러리 점도계로 측정한, 높은 시어에서의 점도만으로 가령 사출 공정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언급이 되겠지만, MI, 하고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대비가 될 겁니다. MI는 왜냐하면 산업 현장에서 특히 예전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유동성을 MI로만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MI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비교적 낮은 중간 정도 쇼레이트 영역에서의 유동이 얼만큼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성에 대한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MI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풀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 포인트에 대한 정보로 풀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커브 개형을 가져야 되고요. 그걸 다 알아도 온도 유전성이라든지 탄성에 대한 정보들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이걸 다 알아도 문제를 푸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쉽지 않겠지만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캐필러리 점도나 MI 데이터만 갖고 그 산업 현장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일반적으로 캐필러리 류어미터는 로드셀의 용량이 굉장히 큰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로 채널을 이용해서 점도가 굉장히 작은 애들을 똑같은 원리로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리오센스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이 장비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리오센스 회사는 이제 한국 분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잉크 그 사무용 잉크의 점도 측정 결과입니다. 이게 값이 여기 축이 지금 손상이 났는데 값이 한 얘가 뭐 여기가 30p, 20p, 1cp 정도 되는 그런 저점도들입니다. 저점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물과 같은 저점도인데도 불구하고 시어 시닝이 확인되는 등 발견되는 등 굉장히 특이한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결과들을 최근에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그 아주 마이크로 채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량 샘플이니까 바이오 관련된 샘플, 그다음에 또는 아주 아주 극소량 사용하는 소량 사용하는 그런 귀한 샘플들 또는 뭐 잉크 같은 것도 당연히 저점도니까 이걸로 측정하기 좋고요. 그런 물질들에 특화된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